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그 문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해인 총림의 편액이 보이죠. 그 다음에 봉황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해탈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누가 구강루 같은데 저 안쪽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모습들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아 지금쯤에는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 나타나는가 하고 통과해서 보면은 또 하나의 문이 가로막죠. 바로 법당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계신 곳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문을 통과하면 이제 나타나는가 하고 또 통과해 보면은 또 문이 가로막죠. 그 문을 통과해 보면 또 다른 문이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누각 같은 것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래서 끊임없이 만나고 통과하고 만나고 통과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기도 했다가 또 좌절했다가 뭐 이런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불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 불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접해가지고 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실제로 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랴 하는 그런 참 좀 오만함이죠. 오만함이 생겨가지고 뭐 스님들하고도 만나면은 괜히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종교 지도자를 만나도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 큰 스님들 찾아뵙고는 죽비세례 맞고 난 뒤에 아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이제 뭐 참선 공부하다가 뭔가 조금 지견이 열리고 나면 아 이것이야말로 다 됐구나 하고 또 천방지축하다가 큰 스님들에게 또 두들겨 맞고 이제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중간에 더 이상 경계가 나아가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 뭐 은산철벽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면 철벽에 부딪힌다든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 동파거사 소식의 얘기인데 원래 이름이 소식이죠. 그 송나라 때의 대문장가이고 또 학자이기도 했고 정치도 했고 나중에는 불교의 훌륭한 거사가 되는 이러한 호가 이제 동파인데 동파거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동파가 형남 땅에 있을 때 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일이었을 겁니다. 그 옥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명한 선지식이 계셨어요. 이게 승호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 승호선사를 맨 처음 찾아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파거사는 자기가 대학자고 또 어떤 관직에도 높이 올라갔고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불교의 서적도 나름대로 많이 받겠다 이래서 아주 오만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승호선사와 첫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러 흐름한 이런 옷을 입고 찾아갔던 거예요. 아, 승호선사라는 유명한 선지식이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승호선사가 첫눈에 보니까 이게 비범한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었다.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그 인재가 비범한 사람이 한번 찾아왔다. 스스로 이제 간파를 하고는 말을 건넵니다. 그 대인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친가올시다. 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친가라니요? 승호선사가 의외의 답변에 되물었더니 칭, 소위 말해서 그 저울 칭자입니다. 그래서 저울이다 이런 말인데 참 금방 짓는 말입니다. 이게 철하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달아보는 저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당신이 뭐 이름이 꽤 알려졌던데 선지식이라고
도대체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예, 얼마만큼의 선지식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러 왔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울이요. 당신은 이제 내 저울에 무게가 달릴 차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 불법에 좀 신심이 깊고 깊게 들어왔으면 감히 하기가 어려운 듯한 얘기를 첫 대면에서 이렇게 오만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당대의 선지식인 승호선사입니다. 이 승호선사도 만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승호선사가 윽! 감을 버쩍 질러놓고는 그렇다면 이 소리는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고? 이럽니다. 이게 뭐 말로 무엇이 어떻다 저렇다 해야 다시 그게 다시 뒤집어서 논리로 뭐 이야기를 할 텐데 느닷없이 과음을 꽥 질러놓고 귀가 멍멍하게 질러놓고는 몇 건이냐? 네가 저울이라 했으니까 이 나의 과음 소리의 무게를 달아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음을 통해서 승호선사는 그래 네가 저울이라면은 내 무게도 능히 달 수 있겠구나. 한번 달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만했음을 이 동파거사가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삼배를 드리고 승호순사를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참다운 불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동파거사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 그 지방장관을 다리고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선지식이 또 그 불인 묘원선사라고 하는 뛰어난 선지식이 계십니다. 불인 묘원선사. 이 묘원선사와 아주 친해져 가지고 이제 농담도 하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동파거사가 소위 그 묘원선사가 있는 거처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중국은 이게 저 의자 생활을 하죠. 침대와 의자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 묘원선사가 마침 그 장소에 뭐 의자가 다른 별개의 의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사찰이 이게 참 비난하다 보니 대인이 왔는데도 그날 의자가 없으니 그냥 땅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앉으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동파거사가 아니 스님 그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스님의 사대만 빌려주시면은 제가 의자로 삼겠습니다. 자 사대라고 하는 말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우리 몸뚱아리를 물질적으로 분류할 때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 기운, 불의 기운, 바람 기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땅의 기운, 또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의 기운, 뭐 체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의 기운, 우리가 활동한다든지 장이 움직인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 기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대를 빌려달라는 것은 요원선사의 몸뚱아리를 빌려주면 내가 깔고 앉겠다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요원선사에게 소위 법가량이라고 할까 뭐 이런 좀 시금방을 뜬 겁니다. 그때 료원선사가 그 말을 받으면서 곧바로 두들깁니다. 사대란 원래 공한 것인데 이 자체가 공한데 고정적인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대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앉고자 하는가? 이 말 끝에 동파거사가 또 답변을 못하고 그냥 큰절 올리면서 다시 어떤 참된 선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친 후에 최후의 스승을 동파거사가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소위 여산의 이 유명한 흑룡사라고 하는 여산 흑룡사의 상총선사라고 하는 당대의 성지식이 계셨어요. 상총 이게 귀 이자가 맞죠? 상총선사. 상총선사인데 상총선사의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뛰어난 선지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는
산 첩첩이 돌아서 올라가서 여산, 참 여산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큰 산에 해당됩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말하자면 상총선사를 찾아뵙고 절을 올리고는 가르침을 청합니다. 큰스님, 제가 이 미혹해서 아직 참 이 제 본래의 마음 자리, 부처님 자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나 아직도 인연이 닿지 못한지 어리석어진지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큰스님께서 부디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넣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은산철벽 마지막 경계에 극복하지 못할 경계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는 오마를 떨만한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벽과 마주친 이러한 공부에서 마지막 장벽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제 부딪혀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제 상총선사가 공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래, 대관은 어떤 스승을 만나셨소? 예, 제가 여러 곳에 뭐 비슬사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앞에 열간 승호선사나 불인조원선사 등등의 수많은 선지식을 칭견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제가 근기가 하열한지 인연이 아닌지 아직 제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게 자비의 설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상총선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무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유정설법만을 청하는가?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없는 법문이기도 하고 또 자연의 법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분별하고 하는 것을 유정설법, 무정설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유정설법, 말로 설명하는 것만을 자꾸 청하느냐. 온 우주법계가, 네가 귀만 열리고 눈만 번쩍 뜨면 온 우주법계가 항상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넌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이 말 끝에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돌아 내려옵니다. 말을 타고 말 잔등 위에서 하염없이 무정설법, 무정설법, 무정설법 이렇게 빠져서 내려옵니다. 말은 제가 왔던 길이라 제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고 말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이 동파거사는 마루에서 흔들리면서 무정설법, 무정설법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산을 쭉 굽이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게 큰 폭포를 지나게 되는데 폭포수가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쏟아내는 그 뿜어내는 소리가 아주 귀를 강하게 때립니다. 그때 바로 이 그 동파거사가 말에서 내려서 말하자면은 상총선사가 계시는 곳을 향해서 크게 삼배를 올리면서 참 스승으로서의 예를 갖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파거사가 이 경계를 자기의 시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참 시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개성은 계곡물소리입니다. 개성은 바로 이것이, 이때는 변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편지라든지 이럴 때는 편, 편하다 할 때는 편 이러지만은 문득 곧 이런 뜻으로 할 때는 변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변신은 즉시 이런 뜻입니다. 계곡물 소리는 곧바로 장광설이요 그랬어요. 장광설은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을 장광설 그럽니다. 길고 넓은 혀다 이런 말인데 예,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에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또 넓으면은 온몸을 다 감쌀 정도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조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그러한 다음 없는 어떤 무변의 설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곡물 소리는 곧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요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이요. 산색 기비. 산의 모습은 이것이
기비라 하는 것은 두 번 부정함으로 해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색기비 청정신. 청정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산색은 곧 이것이 청정한 법신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 8만 4천 개를 야래 그러니까는 어둠을 깨치고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를 맞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야래 8만 4천 개. 8만 4천 개는 깨달음의 도리, 부처님의 법문 뭐 이런 것이죠. 8만 4천 개를 개송을 이 개송을 내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마주한 이 개송을 타일에 다른 날에 여하 어떻게 거사인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일 거나 얘기나 해볼 거나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동파거사도 우리가 산을 통과하면서 절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문을 만나고 또 문을 만나고 문을 만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해서 이어고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듯이 동파거사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건 동파거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겪어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과도 같은 얘기를 동파거사의 얘기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마무리 얘기로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